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나주하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오늘 올 상반기 그리고 최근에 폭우피해 이르기까지 농업 농촌이 겪고 있는 재해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해 피해를 당한 농업인에 대한 복구 지원 그리고 또 보험을 통해서 보상되는 그런 비용이 현실성이 없어서 전혀 현장의 농민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전국의 각 지역의 피해 농민들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피해 대책, 복구 지원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토론회를 가지면서 언론인 여러분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피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복구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소개하면서 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농민의 총연맹 박흥식 의장님의 인사말 있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비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난리가 아닌데 농민들 또한 침수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오히려 또 저쪽 남대 지역은 도열병이라든가 그 탄저병으로 꽃추나 나락 피해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5일부터 진행되어 왔던 냉해 피해 때문에 배 피해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냉해 피해가 지금 온 상태고 복숭아, 사과, 자두 지금 전국적으로 이 냉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냉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요구한 것들은 지난해 80%까지 보전했던 그 보험률 수가가 50%까지 일방적으로 낮춘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해 대책법은 도저히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재해 보상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의 이렇다 할 입장이 안 나와서 오늘 토론과 아울러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농민들이 피해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김병식 나주 냉해 피해 대책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주시 비상대책위 공동대표로 맡고 있는 김병식입니다. 지난 4월 초 기습적인 한파로 인해서 꽃눈이 얼어죽는 이런 피해가 이어져서 착과 불량으로 이어져 우리 농가의 시름이 가득합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나 저제나 재해복구비 지원 등 농작물 재해보험 또 피해율 복구, 원상복구 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그렇게 믿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혀 그런 행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 농민들은 망연자실 억울한 가슴을 안고 여기 하소하러 왔습니다. 기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 낭독은 전국농민총연맹 냉해피해 대책위원장인 최창훈 경북대미 의장님과 전국농민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권용식 의장님께서 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냉해피해 보상률 80% 원상복귀 농업재해보험법 보상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문.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이제 시기를 갈지 않고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라도 하듯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기나긴 장마로 인한 폭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농민들은 매년 봄마다 냉해 피해를 입었고 올해는 유난히 피해가 극심해 최대 90%까지 피해가 발생하였다. 냉해 발생 직후 우리는 근본적 대책을 지금까지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나 농민들도 모르게 개정돼버린 피해율 인정 80%에서
50%로 낮춘 약관에 대한 원상복귀 목소리는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 정도로 치유하고 있어 오늘 다시 국회에 선다. 자연재해에 의한 농업 피해는 농민이 원하지도 선택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산업의 피해보다 농업 피해는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피해가 겹쳐 단순히 그 정도의 대책으로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농민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량 주권을 실현하는 산업이다. 때문에 농업의 지속성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이다. 그렇기에 농민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허공에 맴돌게 할 메아리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된다. 농업이 소멸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것이 되기에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더 강화되면 될수록 국가와 국민에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결과물로 인식하고 그린 뉴딜을 통해 먹거리와 농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자연재해 등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내고 농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와야 한다. 결국 기상위기와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창궐하는 시대에 걸맞는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 기반이 무너지게 하자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160조가 투여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나. 이상기후는 더 빈번하게 자연재해를 발생시켜 농업의 피해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기에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 정부에 다시 한번 근본적 농업 재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농업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농업 재해 보상법을 제정하라. 정책 보험인 농업 재해 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농민에겐 알지도 않고 50%로 낮춘 재해보험 냉해 피해 피해율 인정 80%로 원상 복귀하라.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보험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니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수익은 더 보전받으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NH 손해보험을 더 이상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임도 밝히는 바이다. 2020년 8월 5일 전국농민의 총연맹 냉해피해 대책이 나주시 대책이 영암군 대책이 일동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기후변화에 무관하지 않듯이 잦은 기상이변과 농작물에 대한 재해 피해가 산업화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산업화에 의한 기상이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재해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확대해달라는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국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